예, 안녕하세요. 아틀란타에는 홈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이선준 목사가 다시 성경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오늘 메인 주제는 금식. 금식은 느헤미야 7장 73절에서 9장 38절 사이에 논의가 되어 있는데, 거기에 일반적인 금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.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인의 금식에 네 가지를 더 하였습니다. 예, 금식에 네 가지를 더 하였는데요.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점령을 기념하는 금식을 했다. 넷째 달 11일의 날,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탄 것을 기념하는 금식을 했어요. 그거는 다섯째 달 아홉째 날, 아홉째 날. 그 다음에 게달랴의 살해를 기념하는 금식을 또 했습니다. 금식을 했는데, 일곱째 달에 열째 날. 그 다음에 예루살렘 포위를 기념하는 금식을 했구만요. 열셋째 달에 했습니다.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가졌습니다.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. 그러나 현재 유대의 달력에는 속죄일 이외에는 22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? 금식의 규범이랄까요? 음식을 엄격히 절제한다. 하나님께 겸손하게 죄를 고백한다. 하나님의 모습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한다.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화해하려고 한다. 가난한 이들에게 희사한다.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서약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용이하고자 합니다. 이상 이선준이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할렐루야, 아멘.